김포에서 40년째 소를 키워온 김덕수 씨.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 준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. 바로 옆 동네인 강화지역소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농장 소독에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 불안한 마음은 한가득.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는 가족들이 반가우면서도 내심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제 외지에서들은 이제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걱정이 되지. 왜 무슨 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.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명절. 차량이나 사람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는 만큼 김포시도 비상입니다. 연휴에 앞서 방역 차량을 동원해 농가 소독을 강화하는가 하면 명절에도 24시간 이동 통제 초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백신 접종은 연휴가 시작되기 전 서둘러 끝냈습니다.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미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가축들의 항체율이 높은 편이라면서도 완벽한 차단을 위해 또 한 번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구제역 차단 방역의 고비가 될 이번 설 명절. 행여나 반갑지 않은 손님까지 찾아올까 방역당국과 농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.